장마가 지나고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전통시장보다는 시원한 대형마트로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전통시장에서는 여름철 손님을 끌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세웠습니다. 보도에 오신영 기자입니다. 지붕 밑에서 미세한 물방울이 안개처럼 분사됩니다. 시장 전체 200m 구간에서 나오는 겁니다. 물방울을 뿌려 온도를 낮추는 양무 시스템입니다.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현재 바깥 기온은 33.5도인데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날씨입니다. 망원시장 내부 온도는 31.5도입니다. 이곳에는 양무 시스템이 설치됐는데요. 바깥 기온보다 2도 정도가 낮습니다. 여름철 손님을 끌기 위해 더위 사냥에 나선 망원시장. 지난해 여름부터 양무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분사되는 물로 온도는 물론 습도 조절까지 가능해 손님과 상인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현재 건너편 월드컵 시장에서도 설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이게 고장나서 잠깐 안 나왔었는데 손님들도 왜 안 나오냐고 말씀하시고 막 더운 느낌이 들었어요. 나오니까 훨씬 시원한 것 같아요. 느낌도 그렇지만은 실제로 그런 것 같은데. 망원시장 근처의 한 카페에서도 여름철 아이디어가 돋보입니다. 손님들이 시장에서 구입한 음식을 가져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한 건데 더운 날씨에 가게 앞에 서서 음식을 먹는 불편함을 줄인 겁니다. 이렇게 쾌적하고 시원하고 여름엔 시원하고 이런 공간에 와서 편안하게 먹을 수 있어서 저희는 참 좋아요. 시장에 저희 뭐 먹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 먹거리를 아무 때나 사가지고 와서 여기서 먹을 수 있는 카페로 운영하고 있고 뭐 여름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좀 나름 많이 틀어드려서 좀 시원한 상태, 고객들이 땀 좀 식히고 할 수 있는 상태로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무 시스템으로 온도를 낮추고 카페에서는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전통시장. 다양한 아이디어로 여름철 손님을 끌어들이겠다는 상인들의 노력이 엿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오신영입니다.